전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으라차차 대한민국의 미니미니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주인공 최연소 야구 신동이 나타났습니다. 양세형 학생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초중학교 2학년 3반 양세형입니다. 네. 이번에 양세형 학생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LA 다저스와 네. 이제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금 2,800억 정도 받았습니다. 2,800억이요? 예. 야, 상당히 어린데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핸드폰 줄 샀어요. 2,800억 씩 다요? 네, 이거 저 여기 핸드폰 줄을 이렇게 다 샀어요. 샀어요. 2,800원어치. 아, 이걸 진짜 갖고 다니신다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대단합니다. 예. 어, 어디야? 어, 네. 예. 근데 양세형 씨는 마구를 던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은, 불타는 호랑이 마구가 있어요? 불타는 호랑이요? 예. 어떻게 던지는 거길래? 쑥스럽네요. 그리고 네. 그 최고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네. 막강의 코끼리라는 마구가 있어요. 막강의 코끼리는 뭐죠? 막강의 코끼리는 네. 아 이름 못 던지지.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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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스펀지 스펀지. 오, 예, 예. 태감 아웃, 태감 아웃. 아, 지금 아웃된 거예요? 네. 이야, 대단합니다. 마구를 봐서는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아, 못 믿으실까봐 제가 그 계약할 때 당시 그 사진을 제가 찍은 거를. 네. 아, 가져왔어요? 아, 근데 이런 걸 제가 제 눈으로 보니까 네, 그런데. 네, 저, 네, 일단 보시죠. 보시죠. 예. 예. 이제 LA 다저스랑 이제 계약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아, 잠시만요. 예. 99번은 류현진 선수 아닙니까? 아, 이게 그 팔 때문에 가려서 그러는데 99.7이에요, 저는. 99.7이라고요? 예, 예. 아, 그런 번호가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주던데요. 예. LA 다저스에서? 예. 혹시 연습할 때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있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 그래도 좀 한번 이제 공개를 해주시죠. 아, 그, 보시죠. 예, 네. 보시죠. 예. 네. 자. 이게 이제 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하는 건데. 아, 입을 상당히 벌릴 것 같으시네요. 웃으면서 네. 즐기면서 하자 마인드여가지고. 잠깐만요. 네. 저건 왜 고개가 너무 돌아간 거 아닙니까? 아, 항상 2루를 견제하는 거예요. 2루를 견제한다고요? 예, 예, 앞에 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아니, 네. 아, 잠시 저기요? 네네네. 이렇게 견제해서. 아니, 고개가 너무 이렇게, 뒤로. 네. 저기요. 그리고 아까는 99.7번인데 저기는 22번이거든요. 이것도 뭐, 저만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는 비밀. 뭐 그리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네. 이름이 네. 커쇼라고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선 좀 작아쇼.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선 커쇼. 그래서 그래. 막 가면은 경기장에서 막 커쇼 세영과 함께하리 우우아아아 이렇게 막. 아, 근데 고개가 너무 꺾여가지고 네. 좀 믿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직접 공을 던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포수분 네, 포수분도. 예. 오, 예.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포수. 옛날 김응진 감독님 아시죠? 그분, 그분 아들분이에요. 예. 김응진 감독님 누구예요? 뭐, 찾아보세요. 양세형 씨가 제 인생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2015년도에 네. 있었던 일인데 네. 9회 말 투아웃 상황이었어요. 그때 네. 이제 풀카운트 상태에서 네. 그때 전설적인 일을 제가 했죠. 그거 그럼 제가 재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예, 그럼 타자가 한번 대주시겠어요? 그러면? 아, 제가 타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내 동생. 자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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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 잠깐만. 야. 오케이. 놀러 와봐.
너 누구야? 누구냐고 임마? 나? 아이 참나. 야. 들어가. 사기 큰일 났어 이게. 네. 여러분 혹시 웅이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웅이 아버지의 웅이 엄마에서 지금은 무속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오인택 씨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아, 100억대 무속인 오인택입니다. 네. 아, 오인택 씨 하면은 정말 네. 프로필이 엄청나잖아요. 아, 갑자기 무속인이 되셨어요? 아,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네. 지금 제 등에는 애기 동자신이 엎여 있습니다. 등 뒤에 지금 애기 동자가 엎여 있다고요? 예. 기가 센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예. 어, 그 애기 동자가 뒤에 붙어 있으면은 뭐 힘든 점 같은 건 있나요? 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네? 어, 같이 등산도 다니고 네. 같이 쇼핑도 하고 네. 돈도 많이 벌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해요. 네. 오, 오. 아니 그 애기 동자가 붙어서 혹시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좋은 점 엄청 많습니다. 애기 동자 신이 나를 수호해 주니 나는 등을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등을 때려도 안 아프다고요? 등을 때려봐, 세게 때려봐, 하나도 에? 안 아파. 오, 아플 것 같은데. 때려봐. 때립니다, 진짜로. 에. 진짜 때려요? 에. 아이고,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상하다? 안 아파. 안 아파요? 아, 그런 거면 강목 같은 걸 후려쳐버려요, 그냥. 강목 여기 있거든요, 제가. 그냥 네. 강목 같은 것도 후려쳐버려. 네. 자, 때립니다, 진짜로 때립니다. 때려, 때려. 자. 아! 돼지 새끼 이거 왜 뭐라고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 먹지 말라니까. 무속인이시면은 그 굿도 상당히 잘하신다고. 아예 굿 잘하지. 한 3m씩 막 뛴다고 들었어요. 아예 기분 좋을 때 한 6m도 뛰고 막 해요. 아 그래요? 어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 못 보여줘요 굿은. 왜요 왜요? 그게 내 재료가 이게 방울 같은 게 있어야지 하는 거지. 아 그래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희가 이제 또 방울을 예 준비를 했습니다. 방울 예 방울 좀 갖다 주실래요? 방울. 방울을 준비했어요? 네 방울을 또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 쓸데없이 준비성이 철저해요? 방울 없어요? 방울. 어 예, 예, 준비됐네요. 예 네. 너 누구야 아까부터? 나요? 어. 뭐야? 어? 이상한 놈이 왔어.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자, 굿즈만 보여주시죠. 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거 가져와? 모르겠어요. 예. 정말 그런 행복한 기운을 담아서 네. 여러분들께 굿을 보여줍니다. 네, 어, 기대됩니다. 초라,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부차 죽겠다. 이러다 죽는다. 나 죽는다. 여기까지. 예, 어, 잠깐만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점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개미가 뭐 이렇게 많아 여기에? 네? 바퀴벌레도 있고 여기. 나 들어가야겠어 네. 이제. 아니야 아니, 들어가시기 네. 전에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빨리 물어봐 빨리. 저희 코너가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코너는 순위 안에 들 거예요. 어? 진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네. 근데 내 캐릭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자 무속인 오인택 씨였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배워봅시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요가 강사 장도연 선생님께 요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가 강사 장도연이라고 합니다. 네. 나마스테. 어우, 네. 장도연 씨는 요가를 네.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앞뒤가 똑같아서 네.
고개가 돌아갔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럼 진짜 한번 고개를 돌려볼까 해서 요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게 수련을 하면 할수록 대가리가 180도. 대가리요? 대가리? 대가리라.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입이 좀 걸어서 상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이 좋은 요가를 통해서 많이 좀 순화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학창 시절에 껌 좀 씹으셨나 봐요? 아니요. 네? 저는 칼 씹었는데요. 아유, 칼 씹었다고? 아. 왜? 아유! 칼. 도르코 나마스테. 도르코 나마스테. 도르코 나마스테. 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도 아마 요가를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 네, 요가를 좀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아, 그럼 저에게 배우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한번 모셔서 같이 배워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네, 어서 오세요. 네. 나마스테. 여러분들 따라하기 쉬운 요가 동작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동작은 다리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다리 강화, 예.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투명 의자에 앉았다라는 생각으로 자 편하게 엉덩이를 내리면서 앉아주세요. 자, 그렇죠. 자, 조금 더 쪼그려볼까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만 더 벌려볼까요? 네. 아니죠. 너무 사타구니를 너무 벌리지 말고. 네. 아는 오빠 오토바이 뒤에 탔다고 생각하고 살짝만 벌려볼까요? 아~ 네. 아니죠. 그렇게 벌리면 마우라에 데이죠. 네? 마우라에 된다는 게 뭔 소리예요? 아, 마우라에 된다는 게 뭔 소리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네? 나마스테. 아, 나마스테. 예. 그 오늘 오신 우리 그 게스트들하고 같이 네. 배워볼 수 있는 동작이 있을까요? 나보고 요가를 하고? 다 같이 한번 나와주시죠. 한번 나와보실까요? 네. 나보고 요가를 하라고? 예, 예, 예. 네. 아, 우리 무속이 노인 택시. 네. 나쁜 여자. 저한테 손가락질 남아있으면. 자,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자,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네.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네. 투명 의자 앉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천천히. 왜? 꼬마야, 더 내릴 수 없어요? 엉덩이를 더 내리고, 다리를 좀 오므리라고. 쟤 어디를 자꾸. 뭘 꼬라봐. 밑을 더 내리고 아래로 엉덩이를 더 내리고 이렇게 다리를 조금 오므려가지고. 오! 아!